작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안전사고는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안전사고들이 있을까요? 공사장에서 안전모 착용 없이 작업하다가 다치는 모습입니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화재가 나는 모습입니다. 기계를 안전하게 다루지 않아 다치는 모습입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생활 태도를 알아봅시다. 난방기는 다른 물건과 조금 떨어뜨려 놓고 사용합니다. 공사장에서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를 꼭 착용하고 작업합시다. 담뱃불은 제대로 끄고 실내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통제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고 모르는 물건은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항상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안전사고는 나와 가족들에게 다른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즐거운 직장 생활을 위해 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생활 태도를 지켜 작업하는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